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올리니까 요즘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 질문을 기반으로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놓쳤던 그런 섬세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릴 거고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또 이게 조사를 해서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CV에 관련된 그런 취약점들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지, 어떻게 접근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모두 CV나 아니면 이제 CWE 이런 용어들을 다 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V 같은 경우는 Common Volatilities and Exposur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V라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죠. 보안 쪽에서요. ID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취약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취약점들을 많죠. 이제 통계 취약점이면 통계 취약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고, 그거를 몇 년도에 일어났냐, 뭐 2018년도에 어떤 통계 취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듣죠. 이게 어떤 취약점인데. 그래서 통계 취약점이 뭐 1년에 뭐한 개, 두개 터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단지 몇 번째 어느 시점에서 나왔던 취약점이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CV라는 넘버 값을 가지고 발생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그 다음에 고유번호, 그 뒤에 이제 거의 몇 번째 터졌냐, 뭐 이런 정보들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로 들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넘버 값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18년도에 발생한 그런 고유번호 8037에 관련된 취약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들을 그러면 어디서 보냐? 당연히 이제 CV 쪽이기 때문에 CV에 관련된 이제 뭐 공식적인 페이지라고, 공식적인 사이트라고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 사이트인 것이고요. 물론 요 사이트 이외에도 NIST 쪽에서 내놓는 그런 사이트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 사이트죠. 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사이트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요거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한번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2018에 요 덤버 값, 이 넘버 값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은 요두 사이트가 제일 많이 나오죠. 상단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페이지다 보니까 NIST 쪽이나 그 다음에 MITRE 쪽, 요 커먼트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두 개를. 그래서 요두개 사이트들을 제일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요거는 고유한 CV 값으로 정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인덱스 값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든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선 요 사이트에서 어떤 건가 연계성을 가지고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요거는 요 사이트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MITRE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 그래서 관련된 뭐 레드햇, 이거는 현재 보면은 어떤 취약점이라면 통캣, 아파치 통캣 쪽에 관련된 그런 취약점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내가 볼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요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퍼런스 정보들이죠. 그런 정보들이고요. 딱요 정도 정보까지 이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NIST 쪽에서 보는 정보들은 어떤 거냐, 비교를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NIST 쪽에서 내놓은, 거버넌트 쪽에서 내놓은 정보들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예, 비슷한 정보들을 이제 통계 쪽에서 발생을 한다. 요거는 위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죠. 동일하죠. 예, 거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MITRE 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예,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CVSS 관련된 어떤 영향도 측정한 그런 평가된 결과들도 여기에 같이 나옵니다. 요 정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관련된 어떤 공격 위협 영향도들을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쪽하고 내놓는 거하고 겹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요 정보들은 뭐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연관된 그런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좀 공통체인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CW라는 정보들이 나오죠. 이게 레이스 컨디션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이제 CWE 362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릭하면 어디 쪽으로 가냐? MITRE 쪽으로 가죠. 왜냐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MITRE 쪽에서 맞는 게 CWE라고 요거는 이제 커먼, 공통적인 취약점의 어떤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MITLD의 하나의 프로젝트였었고, 이 CV는 그냥 취약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전 파일을 만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CWE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 취약점 같은 경우는 레이스 컨디션에 관련된 건다, SQL 인젝션의 어떤 부분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공통적인 취약점에 어떤 연관된 문제들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른 개념이죠. 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요 관련된 취약점 공격 기법에 의해서 나오는 공격 기법이다. 근데 이거는 공격 코드가 아니죠. 공격 코드가 아니고 이 취약점이 여기하고는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 CVE에 관련된 거에서는 이런 CWE가 같이 연관돼 가지고 붙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각각 취약점들이 나오는 그런 버전 정보들이 같이 또 그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두 개가 어떤 정보들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얘가 저는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죠.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걸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정보들은 공통적인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획득을 했잖아요. 아, 이게 어떤 취약점이고 이제 어디 관련된 것들인가, 어디 레퍼런스를 참고할 수 있는가를 정보를 여러분들이 획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얘를 공격 코드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공격 코드들을 찾는 사이트가 제일 대표적인 사이트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exploitDB 쪽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물론 exploit 데이터베이스 쪽에 exploitDB는 또 이전에 설명했던 search exploit, 칼리 리눅스 쪽에서 search exploit는 요 exploitDB의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모든 취약점들이 다 공격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exploitDB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일부분만 어떻게 보면 공격 코드들이 공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exploit에 올라오는 것도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사이트는 맞지만은 일부이다. 그리고 그 exploitDB만이 공격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사이트가 있고요. 최근에 조금 이렇게 대중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단어, 바로 이제 다크앱. 예, 다크앱 같은 거 아니면 딥웹. 뭐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이트, 이게 검색되지 않은 사이트, 구글이나 그런 데서 검색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그런 공격 코드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교환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공개가 되고 있거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공개된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는 데는 exploitDB 아니면 이제 volatilityDB라는 그런 사이트들, 이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련된 공격 코드 같은 경우는 취약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거의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겠죠.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찾다가 이런 사이트를 하나 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이트 하면은 바로 요 사이트죠. 예, 닫아버릴게요. 너무나 느려지네요. 자, 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top 10 exploit 데이터베이스 finding, 그 다음에 취약점을 찾는 exploit 데이터베이스의 top 10이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 널바이트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Exploit DB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컴퓨터 인시던트 리스폰스 센터로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그다음에 CIRCL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CV 관련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 그다음에 벌DB 사이트, 그다음에 시큐리티 포커스 요 사이트도 어차피 뭐 아까 찾았던 그런 사이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데이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오니온 서비스. 이렇게 오니온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다크웹이나 그런 것들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니온 브라우저. 우리가 다크웹 그 DBM이나 그런 데 접속할 수 있는 우리 오니온 브라우저 쪽에서 통해가지고 토어 브라우저라고 해야죠. 토어 브라우저. 그래서 토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팔고 있다. Exploit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Rapid7이나 NIST는 그런 정보들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키스톤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예전엔 봤는데 요즘 좀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보다 더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안 보고 있고요. Exploit DB가 여러분들이 공격 코드를 노멀한 공격 코드를 찾기에는 제일 좋은 사이트다. 그 다음에 Search Exploit하고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아까 제가 잠깐 봤었죠? 예, Vulnerability DB인 것이, 아까는 다른 거 봤네요.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CV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똑같죠? 예, 그래서 요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TR. 예, 제일 마지막이 나왔네요. 요 사이트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획득을 하고 난 뒤에 그 공격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Exploit DB 쪽에서 찾으셔가지고 공격 코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환경 구성을 한 다음에 취약점들을 취약점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공격 코드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A, 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버전들이 만약 없다면은, 여기에 맞게 여기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구글을 통해가지고 관련된 취약점들을 이제 환경들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들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 도커라는 그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도커를 이용하면은 여기 환경 구성 같은 것이 쉽게 환경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가 있다면은. 네, 그래서 통캣 관련된 것들이라고 그 다음에 아파치 스트럭처 관련된 취약점이나 하트블리드 아니면은 GNU 배시 그런 취약점들은 다 도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구성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다. 물론 이제 버전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거기에서도 알맞은 취약점 환경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사실 공격 코드들을 이제 뭐 다크 아까 말했듯이 이제 좀 어두운 세계 쪽에서 찾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돈을 주고 판매하는 그런 건들이 거의 많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공격 코드 찾는 것들은 이 안에서 어차피 여기는 메타스포이트라는 그런 환경들에서도 공격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바로 이 취약한 환경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모이해킹을 공부를 할때이 취약한 환경들을 구성하는 것도 매번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프로젝트를 나가는 것 외에도 내부 이제 연구 과제 같은 거나 그런 것도 할 때는 이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 이 공격 코드들을 분석을 하게 돼요. 꾸준히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물론 그런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연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CV라는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보시고, 아, 이게 공격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면은, 예, 거기에 맞게 환경을 구성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